네, 안녕하세요. SOS 인터내셔널 캘거리 지사 맡고 있는 남종철 지사입니다. AAIP 많은 변동이 있었고 9월 30일 날 새로운 선발 방식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지난 영상에서 안내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었죠. 아니, 나는 올해 비자가 끝나는데 이미 접수했는데 나는 어떻게 체류하냐 하라는 거냐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도 수속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내에 비자가 끝나는 분들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4년 12월 말 이전에 비자가 만료되시는 분들 중 이미 AOS 접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오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지원자분들이 스스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정부에서 해당자들에게 연락을 준 다음에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건지, 누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비자를 오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요. 오늘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오피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아직도 알버타주에 거주하고 있니? 두 번째, 현재 너의 주소와 전화번호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줘. 세 번째, 너 비자가 곧 끝나는데 지금 LMI를 새로 신청해서 비자 연장을 했니? 아니면은 비자가 그냥 익스파이어 되어 있니? 그 다음은 네가 제출할 때 냈던 잡 오퍼가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잡 오퍼를 받았는지 이런 세세한 면모를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객님을 대신해서 답장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오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포트 레터를 준비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케이스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추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